수요일의 뮤직 홈. 바람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바람종과 청취자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구체화시켜보는 시간. 예, 바람 그리기 시간입니다. 특별히 11월에는 곡을 직접 만들고 거기에 자신만의 스토리를 담아보는 프로젝트 거창하다. 늘 한번 진행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노래는 음악과 가사가 합쳐지는 것이고 음악은 멜로디, 리듬 그리고 이제 화음 이 세 가지가 이제 갖춰주면 되는 거죠. 음악은 조금 전문 분야로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 조금 뒤로 미루고 오늘은 가사 만들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해요.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제가 2015년에 발매를 했던 EP 거기에 수록된 네 곡의 가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뭐라고 해야 돼? 고백을 해보고 뭐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가사는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뭐 하는 생각들을 가지실 수 있겠죠. 신나는 나의 노래 신나
바람종의 예, 불우의 명곡. 예, 불우한 명곡. 예, 그 신나는 노래라는 곡이고요. 뭐 2015년 7월에 디지털 레코드를 통해서 발매를 했는데 예, 뭐 현재까지도 조회수가 그닥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 신나지 않고 우울한 노래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아, 어쨌든 이 곡을 아마도 2012년에 처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5년에 발매를 했으니까 3년이나 되는 시간을 그냥 이제 라이브 현장에서 또는 이제 뭐 버스킹 하는 데서 이렇게 부르고 다닌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피드백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 할 때마다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수정을 여러 차례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곡이 결국은 이렇게 됐죠. 원래는 가사가 이거보다 조금 간단했고 연주도 기타를 이렇게 치진 않았었죠. 그러다가 점점 변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정리를 이렇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한 2014년 초에 이렇게 완성을 해서 주변 사람들의 평을 듣고 발매를 하면서도 이 곡을 타이틀곡으로 하게 됐죠. 이 곡을 만들게 된 계기는 사실은 2012년에 만들어 불렀다고 했지만 가사를 쓴 거는 아마도 2010년 이전이었던 거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가사를 써놓고 2, 3년을 그냥 묵혀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사를 꺼내 쓴 거죠. 가사를 처음에 만들게 될 때는 홍대의 어느 클럽, 라이브 클럽이요. 인디밴드와 인디 뮤지션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기획을 하면서 그 클럽 주인장과 함께 잘 운영을 하던 클럽이 있는데 뭐 지금은 없어졌어요. 워낙 뭐 그 동네가 이제 장소 값이 비싸져가지고 이제 운영이 뭐 쉽진 않았죠. 그래서 없어졌는데 그래서 많이 아쉬운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훌륭한 그리고 심지어는 유명한 뮤지션도 굉장히 일반적인 모습으로 거기에 출연하는 다른 뮤지션들과 같은 모양새로 이제 자유분방하게 공연을 하던 곳에 자주 갔습니다. 그들의 음악을 저도 많이 듣고 싶고 저도 저들처럼 그 무대에 서보고 싶고 해서 단골인지 진상인지 모를 그 애매한 중간쯤에서 가게 됐는데 진장들하고는 서로 알고는 있었는데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이제 편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건 뭐 제가 나이 때문에 좀 이렇게 들이대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었을 수 있고 뭐 그들도 저한테 뭐 좀 예의를 갖추느라고 그랬는지 하여튼 그래요. 그냥 굉장히 그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만 이렇게 마주치면 뭐 인사 겸 뭐 이렇게 하고 그랬었죠. 그렇지만 아르바이트생들하고는 편하게 대화를 좀 하는 편이었어요. 잘 받아주죠. 그분들이 제가 주문을 하면 뭐 이렇게 또 서빙을 해주니까 이제 그 바에 앉아 있는데 그 좀 이제 서로 좀 익숙해진 그 아르바이트 학생이 그 하얀색 행주가 있잖아요. 면 행주 그거를 가지고 그 바를 이렇게 닦다가 그 행주의 냄새를 킁킁 하고 맡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테이블에다 이렇게 탁 패대기를 치면서, 아, 백구 냄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냄새? 그랬더니, 이제, 백구라는 이제 강아지 이름이래요. 강아지는 아니고, 좀 그, 있잖아요. 그, 아주 그 일반적인 종류의 개. 예. 그렇게 어리지 않은. 예. 그 개에 대한 이제 얘기였는데 그 가사에 나오는 이제 그 내용이었어요. 그 빌라죠, 빌라. 예. 다세대가 이게 한 건물에 이렇게 사는 거기에 그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 공동 주차장이 있는데 유기견을 그 다세대 중에 어느 한 세대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유기견을 보고 이제 불쌍히 여겨 어느 날 데리고 와가지고 그 주차장 한쪽에 이렇게 묶어놓고
사료를 예, 마련해서 줘가면서 키운 거예요. 근데 어찌된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주머니가 어느 날 이사를 가고 없어졌어요. 근데 걔는 거기 그냥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세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또는 그 주변 이웃들도 아, 뭐 전적으로 책임은 못 지지만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 이제 먹을 거랑 이런 것들을 좀 챙겨주고 이제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욕을 많이 오랫동안 안 한 그 냄새, 그 냄새가 이제 덜 빨거나 오래 사용한 행주 냄새하고 비슷하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재밌다 얘기가 가사를 만들어 봐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원래 약간 컨츄리 스타일의 감성 근데 본격적인 컨츄리 음악은 아니고 포크 음악을 하니까 저하고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막연히 그냥 메모만 해두었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2년인가가 지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제 그때까지의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가 좀 이렇게 처진다, 우울하다, 사람들한테 반응을 얻어내기가 힘들지 않겠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나도 경쾌하고 신나는 노래를 좀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목부터 신나는 노래라고 이제 써놓고 가사를 생각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문득 이 이야기가 떠오른 거죠. 2년 전에 메모해놨던 것이. 그래서 자 이거를 나열을 하긴 하는데 가사로 예, 스토리로 이제 나열을 하는데 어떤 의미를 담을 것이냐 이제 이걸 고민한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는 좀 심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한 2년 동안의 저의 삶 요거를 그 이야기 속에 좀 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 담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때는 제 주변에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인데 음악하는 사람들 특히 인디 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그 강아지 백구라는 그 강아지의 모습과 좀 닮아 보일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그냥 본인은 아무 생각 없어요. 뭐 누가 유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그건 본인은 별로 관심 없을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한 끼 한 끼 해결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가 나를 이쁘게 봐주는 그 아주머니를 만난 거죠. 어떤 무리. 이거는 이제 좀 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디 팬들은 나만 알고 있는 숨겨진 뭐죠 그 뭐라 그래 보석 뭐 이거에 대한 만족감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하지 않을수록 관심이 더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좀 봐주면 노래도 괜찮아 뭐 이런 거 그리고 실력도 괜찮아.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면 참 유니크하다, 독특하다 뭐 이런 것만 가지고도 이제 팬이 돼줘요. 예, 그런 분들이 소수가 생기죠. 그런 분들을 따라 예, 그분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이런 모습.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음악을 뭐 버스킹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주변에서 참 말들이 많아요. 그 버스킹 하면 그런 거 많이 들어왔었죠. 민원. 예. 지금은 뭐 관제 버스킹이라고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뭐죠 룰을 정해서 운영을 하는 모습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뭐 민원 뭐 이런 충돌은 좀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때는 뭐 무허가 버스킹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심지어는 버스킹뿐이 아니라 그 밴드가 합주를 하기 위해서 합주실에서 이렇게 합주실을 만들어서 그 연습실이죠. 만들어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으면 같은 건물이나 아니면 그 이웃들이 시끄럽다고 예. 항의를 했죠. 그래서
소리를 죽여가면서 합주를 해야 됐고, 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드럼, 베이스. 그리고 막 처절하게 우는 그 기타를 쳐야 되는데, 예, 소리를 죽여가면서 쳐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음악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들어서 좋은 것,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냥 시끄러운 사람들. 좀 말려야 되는 사람들. 뭐 좀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노래에 담은 거죠. 그리고 사실 뭐 저는 조금 늦가기 데뷔를 했다고 봐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지. 사실이 그렇죠. 어렸을 때 기타를 치면서 이제 동네 친구들, 후배들, 뭐 형, 누나, 뭐 애들 앞에서 유행가들을 이렇게 부르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그 학업, 예, 그것에 대한 부담, 그리고 대학 진학, 취업,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잊고 있었죠. 그랬다가 어떤 계기로 해서 뒤늦게서 다시 음악이란 걸 좀 해봐야겠다, 예, 이러고선 하게 됐는데 그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랫동안 잊고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재미가 무엇이었는지, 또는 음악적인 이런 감, 이런 것들이 나하고 멀어져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노래 가사에 이걸 다 이제 그 좀 담아본 거예요. 뭐, 그런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이 문 앞에서 시끄럽게 짖으니까 뭐 무서워하고 피하고 그래서 줄을 점점 더 짧게 했다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이사 나오면서 이제 떠나왔다는 거죠. 음악이라는 그 어떤 분야에서 제가 이제 떠나오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음악을 할 때가 참 신이 많이 났었구나. 뭐 재미가 있었구나. 자유로웠구나. 뭐 이런 생각들. 예, 그런 것들을 가사에 담아본 겁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만들었지만 듣는 사람은 다 저하고 해석이 같진 않아요. 다들 자기 입장에서 가사를 자기의 어떤 그 삶, 추억, 뭐 상황 이런 거에 비유를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지가 많이 있는 가사 내용이라 그래서 반응이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타이틀곡으로 또 EP 앨범에 수록하게 됐었지요. 바람종이 첫 발매를 한 EP 앨범에 실린 두 번째 트랙은 별은 검은 고양이라는 곡입니다. 이 EP 앨범의 그 제목이 뭐냐면 인연이에요. 인연. 곡을 수록을 하고 나서 인연이란 제목을 정한 것 같기도 하고 곡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면 이제 한 곡을 만들어 놓고 다음 곡은 뭐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앞에 만들었던 곡들에 연결해서 좀 그런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힌트? 뭐 착안?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에 대한 노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고양이를 좀 소재로 삼아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진짜로 고양이를 소재로 한 노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도 참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그 당시에 함께 그런 뭐 홍대 뭐 이 뭐죠 그 오픈 마이크 그리고 뭐 버스킹 또는 뭐 소소한 기획 공연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데서 종종 마주치던 뮤지션이 있어요. 싱어송라이터가 있는데 그분 이름이 이름 속에 별과 고양이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분과 함께 공연하는 날이었어요. 그분이 공연을 하고 있었고, 이제 저는 대기 중이었고,
그분 다음으로 올라오신 분이 그 노래를 하기 전에 이 멘트를 예, 해요. 아 근데 오늘 오는 길에 참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다. 뭐, 어제도 집에 가는 길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별로 이렇게 이제 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왜 나를 고생시키는 이런 상황이 나에게만 발생을 할까? 뭐 이런 얘기. 근데 이제 이상하게 연결이 지어지는 거예요. 제가 고양이에 대한 노래를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고, 지금 잘 아는 오늘 그 공연 라인업에 함께 서 있는 사람이 이름이 별과 고양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제 앞 순서에서 공연하신 분이 멘트로 어제 오늘 있었던 사연을 얘기하는데, 참 놀랍게도 한순간에 이 별은 검은 고양이라는 곡의 가사가 거의 지금의 모습을 갖췄어요. 그래서 사실 제 순서가 이제 곧 돌아오는데 머릿속에는 그 가사가 자꾸 떠오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이렇게 어떤 사람들 또는 뭐 환경, 상황, 풍경 이런 것들이 가사를 만드는 영감을 어느 순간 줘요. 근데 평소에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 봐요.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겹치면서 가사의 구성이 예, 완성이 된다고 할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뭐 이제 그분이 오셨다. 예, 영감이 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겠죠. 예. 그래서 써진 곡입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 별이 된 걸까? 낯선
별이 보이네. 별은 검은 고양이. 그래 넌 거기 있어.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좀 차분하게 제가 발매한 앨범을 들어보는 시간이 별로 없었던가 보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거는, 예, 지금 생각났어요. 그, 신나는 노래라는 곡을 녹음한 스튜디오에서 녹음하지 않았어요. 그보다 훨씬 전에, 아는 후배가 이런 그 스튜디오 시설을 새로 갖췄다 해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다. 테스트 해 주시는 노고의 보답으로, 예, 이 믹싱을 공짜로 해주겠다 해가지고, 아, 그때 했던 녹음본이군요. 이걸 가지고 그냥 앨범을 발매했었네요. 이 코러스를 넣어준, 예, 이분은 누굴까요? 어쨌든 가사에 보면 이제 힘든 하루가 이제 끝나고, 예, 밤늦게 집으로 귀가하는, 예, 그 뭐 지친 발걸음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날 자기 공연 중에 그 자기 사연을 멘트로 이렇게 하신 분이, 예, 언급한 내용들을 요약을 한 거고, 요즘 세상에 우리 같은 이제 인디 뮤지션들은 참 위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서로 위로하는 존재가 되자라는 내용을 좀 이렇게 어필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든 별을 만난 사람이든, 예, 또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과 길고양이들 모두, 예, 서로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뭐 입장들인데 우리가 좀 외면하고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이 가사를 쓰고 나서 이제 나중에 마무리하고 이제 정리하고 완성을 할 때 어떤 생각을 담았냐면, 별이 스타잖아요. 인디씬에서 함께 활동하던, 그래서 서로에게 뭐 영감을 주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던 이 존재들이 어느 날 인디씬에서 사라집니다. 예,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사라지죠. 예, 그 뭐, 나 이제 음악 안 해! 뭐, 이럴 수도 있고, 또는 뭐,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스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디씬에서 막 서로 그냥 만만하게 말도 서로 그냥 뭐 편하게 섞어가면서 활동하던 이 뮤지션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유명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인디씬에 못 와요. 예, 제 주변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의 활동 영역이 별도로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예, 저는 좀 아쉽죠. 예, 그 친구는 별이 됐지만, 예, 스타가 돼서, 예, 잘 나가고 있지만, 원래 목적한 바가 그거였겠죠. 근데, 저한테 위로를 주던 그 좋은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제 주변에 없다. 예, 그런 안타까움도 살짝, 예, 물론 가서 잘 되길 바라요. 예, 그, 또 흐뭇해.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의미를 좀 내포, 시켰습니다. 예, 제가. 그 어떤 분들은, 예, 이 별은 검은 고양이라는 곡을 듣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 곡을 타이틀곡으로 할 것인가 라는 고민도 했었습니다. 예, 반응들이 꽤 좋아서. 근데 매우 서정적이잖아요. 예. 그런 평을 해줬어요. 아, 한 편의 시 같다. 그것도 잘 쓰여진. 예. 그래서 타이틀곡으로는 좀 그렇고, 예. 두 번째 트랙에 넣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 트랙에 넣는 거는 과거에 LP를 발매하던 시절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곡을 위치시킨 거예요. 어필을 하고자 하는 곡인 거죠. 메인 레퍼토리인 거죠. 그 이제 곡의 형식에다가 이제 가사를 잘 맞춰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잘 짜여진 시 같이 된 면도 있긴 있어요. 실제로 그 남의 시를 자기가 좋아하는 시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서로 그냥 이렇게 편지에다가 사연은 안 쓰고 이렇게 유명한 시 같은 거 써서 이렇게 보내고 막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런 좋아하는 시 가지고 노래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게다가 사람들한테 친숙하게 다가갈 수가 있죠. 익히 알고 있는 시고 그것을 감미로운 멜로디와 또 어떻게 보면 뭐 그 신나는 리듬 뭐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다가오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제 2피에 실린 곡 중에 그 춤추는 하늘자라는 곡은 예, 다른 사람의 시예요. 그 시를 가지고 이 시가 주는 느낌 그리고 그 내용에 어울릴 만한 제 기타 반주가 생각이 나서 그 시를 가지고 곡을 만들었고 예, 그 인연이라는 앨범 제목하고 잘 어울려서 함께 수록을 했죠. 이리도 재촉하는 날
흰 눈물로 다가 가쁜 숨을 내쉬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이리 도재촉하는 날개짓이 내게 눈물로 다가 만약에 그냥 시만 글로 써진 것을 읽었다면 노래가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통, 고전 무용을 하시는 분의 배경으로 이 시를 쓰신 분이 이제 낭독을 하는 현장에서 제가 그걸 이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춤사위, 그 퍼포먼스를 하시는 그 고전 춤사위, 그 모습과 이 시의 내용을 라이브로 감상을 하면서 악상이 떠올랐다고 할까? 예, 기타를 이제 즐겨 치니까 기타로 이런 반주를 하면 이 현장에 굉장히 어울리겠구나 하는 상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시, 를 쓰신 분한테 일단 허락을 받고 그리고 예, 곡으로 만들어 본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를 읽었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노래로 나오진 않고 그 시와 관련해서 어떤 다른 이유가 이제 겹쳐져야 되는 거죠. 그 상황이 만들어져야 이제 그 곡에 대한 영감이 생기고 그러면 이 신말을 어떤 멜로디로 표현을 할 것이냐 뭐 이게 이제 그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기타 반주를 이렇게 붙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만들게 됐고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악기를 새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혼자 솔로로 공연을 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특별한 다른 연주자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뭐 플루트를 부시는 분을 만나거나 바이올린 뭐 또 요즘은 그런 분들도 많죠. 해금 연주자, 가야금 뭐 이런 악기들하고 인연이 생기면서 같이 작업을 해보자 했을 때 내 노래, 내 가사를 가지고 그분하고 만들자 하기는 조금 어색하잖아요. 내 욕심만 채우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이 시를 가지고 이 시의 분위기를 한번 우리 음악 연주로 예, 나눠보자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흔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또는 그 시를 만드신 분의 스토리 이런 것들을 제가 음악으로 대신 표현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그 시인을 존경한다. 아니면 내가 이 시를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다. 어떤 추억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주면 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개와 고양이 그리고 새에 이르기까지 살아오면서 인연이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사를 만들어 보게 되는데 사람이 빠질 수는 없죠. 그렇죠? 그 EP 앨범에 실린 마지막 곡이 바로 그 사람과의 인연을 노래한 거예요. 청춘, 꽃다운 청춘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조기 종료를 하고 평생을 동반해준 그분에 대한 고마움을 담은 노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늘그 이런 곡을 하나 쓰긴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잘안 나오더라고요. 일상이 지나친 일상이 되죠. 그 사람과 지내는 모든 시간들이 그냥 삶그 자체니까. 그런데 그한 번씩 아파본 적이 있죠. 제가 아팠든 또는 아니면 그 동반자가 아팠든 그리고 이제 성심을 다해서 서로 돌봐주지만 그 성심이라는 게어막 희생적으로 표현되진 않죠. 막좀 함부로 다루기도 하고 강압적이기도 하고 하지만 다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이런 행동들을 하죠.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엔 좀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참 고마운 일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갖게 하고요. 뭐 그런 것들을 다 모아봤어요. 공연장에서 이 곡을 제가 공연을 하면 이 멘트를 항상 앞에 하고 공연을 하게 돼요.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저녁에 황혼이 머무는 시간.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단풍이 물드는 계절.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도 황혼일 것이다. 황혼이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멘트를 하고 이 노래를 하게 됩니다. 사라지네요. 영원히 머물 거라 생각진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와 있네요. 아직 조금 남아 있네요. 하나씩 하나씩 너무 아파요.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네요. 자꾸만 자꾸만 웃음이 나요. 아직 함께 있어 좋네요. 낙엽이 쌓인 길 위에 석양이 참 아름답네요. 조금 앞에서 내가 갈게요. 수요일 자정으로 가는 시간에 함께하는 바람 중에 바람 그리기. 나만이 간직하고 있는 노래를 꺼내어 보자는 취지로 이제 11월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12월까지 계속 되겠지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그래도 조금은 다행이에요. 한 걸음 앞에 내가 있네요.
모습 감출 수 있게 한 걸음 앞에 내가 갈게요. 혼자서 혼자서 가야겠네요. 영원히 함께 할 거라 생각진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왔네요. 아직 조금 남아있네요. 그래도 조금은 다행이에요. 한 걸음 앞에 내가 있네요. 어색한 뒷모습 감출 수 있게 한 걸음 앞에 내가 갈게요. 한 걸음 앞에 내가 갈게요.